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워. 오늘 무슨 특집이에요? 냄새를 맡으셨잖아요. 네. 라면. 라면이라고 하면 안 돼요. 냄새. 시국이 시국인지라 라면. 국수. 국수로 갑시다. 국수, 매운 국수. 매국. 매국. 매국노. 매국노라뇨. 네. 호국노라 그래야지. 오늘 라면 특집. 라면. 네. 뭐예요? 오늘은 여섯 개의 키워드가 있잖아요. 게임에서 이긴 사람이 키워드 하나를 고르면 그걸 주는 거예요? 드릴 거예요. 오케이. 자, 하나씩 좀 볼까요? 네. 자, 칼슘. 안성탕면. 에? 정석. 신라면. 신라면이겠지. 디저트. 불닭. 스테미너. 장어라면. 스테미너. 복분자라면. 첫 번째 그럼 뭘 가져올까요? 저는 정석부터 가져옵니다, 무조건. 저도 이기면 정석. 네. 오케이. 한번 박정석인지 이정석인지. 래퍼 가봅시다. 주석. 수학의 정석인지. 아니, 게임 주세요. 조성 맞추기 게임. 조성 맞추기? 오케이. 무파와. 정답. 어? 무슨 라면인데, 그지? 네. 맛있는 라면. 맛있는 라면 있어? 어, 그런 거. 정답, 토쇼 라면. 토쇼요? 정답, 택시 라면. 맞춰봐, 나 이긴 거 있으니까. 야, 이거 봐. 틈새 라면. 그래. 아, 진짜 못하시네. 1대1. 아, 이거, 아, 제일 맛있어. 오! 아, 정답! 치킨집에서 많이 먹는 거죠. 치킨 먹으면서. 맛초킹 감사. 멸치칼국수! 이 새끼 왜 이렇게 잘 맞춰? 정석대로 정석까지? 재미가 없어. 재미. 진짜로. 저는 친구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석 한번 가겠습니다. 오케이! 와, 존나 노잼. 정석으로 그거야, 진짜. 자, 첫 번째 음식 정석이요! 정석 하나 주세요! 자, 첫 번째 음식은? 정석의 정석. 라면. 짜잔. 뭐야? 우와! 뭐예요? 아, 라면 뒤쪽에 적혀있는 레시피대로 만들어낸 정석대로? 파 송송 계란타기네, 완전히. 오. 진짜 라면. 아, 이거 진짜 개열 받는데, 이거. 자, 착착 감기는 거 갑니다. 가자는! 아싸!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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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계란! 니가 난리야. 아, 계란 같이. 밥만 먹으면 어떡해? 에이, 계란 밥만 먹을게. 때려박아, 때려박아. 와, 너무 맛있어 보인다. 미쳤다. 미쳤다리. 아, 자, 다음 게임 갈게요. 뭐 볼게요? 와, 라면에 파가 들어가니까 진짜 시원해요. 와. 와. 불려? 와, 야, 이거 건져라. 같이. 어, 이 새끼 조지게 맛있게 먹네. 진짜 맛이 말 그대로 정석이에요. 정석 제대로 먹었고 다음 라면 먹어보러 갑시다. 네. 자, 두 번째 게임 주세요. 자, 두 번째 게임. 라면 냄새 맞추기. 저희가 라면을 저거예요? 봉지 가져온 게 그것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내가 PD였으면 방구 무조건 하나 넣어놨거든. 라면이 나 근데? 냄새가? 네. 어떻게 알아 이걸? 봉지 냄새밖에 안 나. 신라면. 힌트 힌트. 아, 설렁탕 사리곰탕. 오케이. 자, 지금 남은 건 스테미너 디저트, 꿀조합, 여름별미, 칼슘. 콜라주세요. 추천 하나 할게. 어. 내가 봤을 때 꿀조합이 진짜 개맛있을 것 같아. 설마 진짜 꿀을 비벼 나오겠냐? 저는 스테미너 갑니다. 스테미너? 스테미너 좀 불안한데? 스테미너요? 네. 장어 라면 갖다 주세요. 저 스테미너 라면. 아. 스테미너 라면. 아. 부추! 아, 스테미너 라면은? 부추 먹으면 자꾸 부추긴데. 이렇게 이렇게. 부추긴데. 캡사이신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아, 캡사이신 냄새 조지게 나네 진짜. 내 감별사거든? 아, 캡사이신 왜 넣어요? 부치 원어두 빠바바바밤밤밤밤밤밤밤 부치 바치 붐빠빡. 자, 갑니다. 아, 왜 이렇게 매워 보여. 어, 너무 많이 넣었어. 어! 이게 매운내가 엄청 많이 나요 지금. 왔다. 이거 이 정도면 진짜 매운 건데? 못 먹을 정도야? 그거 못 먹겠는데 이거? 얼굴이 너무 저려. 오늘은 그런 거 없어요? 다 비워야 된다 뭐 이런 거. 아, 혹시! 아, 혹시! 한 입만 다 넣어볼게요. 아! 많이 못 먹어요. 이만큼만 먹을게요. 라면 맛보다 캡사이신 맛이 더 많아요. PD가 조절을 못 했네.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입 먹어야. 한 입 먹어야 돼. 무슨 PD 이거 한 입 먹어요. 진짜 매운 거 못 드신다고요? 캡사이신도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었어요? 이게 진짜 조금만 넣어도 진짜 매워요, 원래. 몇 바퀴 돌렸어요?
어쩐지 열 바퀴야? 그거 내 콧물 닦은 이유지. 이분이 몰라요. 캡사이신 안 먹어봐서. 달라. 아니야, 일단 좀만 즐겨야 돼요. 매운 건 알아야 돼요. 아, 이 사람 너무 웃겨. 뭘 죄송해요. 같이 먹었는데. 세 번째 게임. 브레이크 맞추기입니다. 브레이크요? 네. 뭐냐 이거? 두 개를 섞어놨어요. 하나는 당연하고. 튀김우동 안성탕면. 튀김우동 신라면 블랙. 튀김우동 삼양라면. 정답. 우와! 키워드 골라주세요. 안전빵으로 가려면 여름별미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또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지. 저희 꿀조합 가겠습니다. 오케이. 아, 빡센데. 꿀조합이요. 이분 인사태 좀 찍어주세요. 뭐예요? 감자칩? 자. 아 진짜 꿀라면이네. 아. 정말 말 그대로 꿀과 연근데. 맛있게 먹어. PD가 한 입 먹어. 아! 근데 맛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가? 아 이렇게 맛있게 먹는다. 아 개야 몰라. 맛있나 보다. 근데 라면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 디저트인데 팬케이크? 그 메이플 시럽 비누 팬케이크. 그 꿀에 절인 면 약간. 애매하겠네. 아, 너 먹어볼게요. 아, 근데 괜찮을 것 같아. 이것은 지금 저거 먹어야 진정될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보여. 부추 이제야 맛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부추가 좀 잘 어울려요. 맛있어. 아니, 2라운드 걸 왜 3라운드에 와서 하는 거야? 아니, 아까 전에 할 수가 없었어요. 아, 예. 다음은 이제 남은 건 칼슘 아니면 디저트인데 디저트를 가진 싸움이겠구만. 칼슘 안 고를까, 죽어도? 네, 안 골라요. 난 칼슘이 나을 것 같아. 오케이! 이기면 칼슘, 난 디저트. 칼슘이 그렇게 싫어요? 싫어요. 전 키 큰 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싫어. 키 큰 애들 제일 싫어요 진짜 세상에서. 그럼 게임으로 가져가기. 그럼 나머지는 한 사람 먹는 거야? 먹어야죠. 오케이. 무조건 먹는 걸로. 게임은 CM송 맞추기. CM송. 오른손으로 비비고. 정답! 비비고! 비비고! 바보야 너? 팔도 비빔면. 정답. 아 병신. 비비고래. 비비고! 이 병신 새끼. 차라리 인디고라 하지. 인디고라 했으면 좋겠을 텐데. 정답! 이거 누가 어떻게 알아? 짜파게티! 국물 소리가 나는데 뭐 짜파게티야. 국물이 정말 끝내줘요. 사나이 올리는 신라면. 아, 그 유명하잖아 이거. 끝내줘요. 빨간 거 아니야? 나 모르겠는데? 아, 그, 아! 나 몰라. 아! 끝내줘요. 정답! 꼬꼬면! 웃잖아, 비웃잖아. 그거네. 아, 나 이거 알겠다. 생생우동. 정답! 아! 키커마! 디저트! 지금 칼슘! 아니, 아니 정확히 정해야지. 아직 안 정했잖아요. 진짜 한번 먹게 해주세요. 미안합니다. 부탁할게요. 칼슘은 이행시 한번 갈까요? 아, 오케이! 그렇죠! 네, 아, 그렇지! 아까 딱 라면을 먹은 딱 그 후기를 제가 할게요. 오케이. 라면을 딱 먹었어. 네, 먹어봐, 한번. 아까 딱 그 라면 먹었네. 지금 먹었어. 먹어. 부추라면 딱 먹었어. 칼! 칼칼하니! 슘! 슘을 못 쉬겠구만. 자, 디저트. 오케이. 저는 디저트. 칼슘. 자, 저는 디저트. 오케이, 저는 칼슘. 자, 디저트부터 갑시다. 정대수는 우유 콜라 라면입니다. 콜라요? 뼈가 적당히 단단해지면 적당히 사가야 되니까. 그치. 우동 씨는 라면 전이에요. 아까 실패한 것 같은데? 라면을 볶고 그걸 튀겨서. 치즈 들어갔어. 괜찮아. 맛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우유 콜라 라면 기대된다. 좀 더 먹어봐야 되죠? 맛있을 것 같아. 어때요? 애매. 진짜 더럽게 짜고. 아 없다고? 치즈가 진짜 개짠 치즈 넣었어요. 식감 괜찮아요. 오 맛있을 것 같은데. 라면 맛은 나요? 아니요. 저도 우유 콜라 라면 먹어볼게요. 아 이거 괜찮을 것 같으면 어떡하지? 야 콜라 냄새가 나. 콜라에 넣었으니까. 아 괜찮아. 다행이다. 초대상 맛이야. 뜨거운 콜라에 면 담가 먹는 것 같아요. 콜라를 너무 많이 넣었어 내가 봤을 때. 콜라를 열 바퀴 돌렸어. 열 바퀴 좀 그만 돌려요! 인내가 너무 많이 난다. 어우, 맛있어. 자, 오늘 이렇게 라면 특집을 해봤는데 일단 오늘 하나 느낀 거. 라면 역시 정석대로 먹어야 맛있다. 휴전하면 입에서 진짜 피존맛밖에 안 나요. 그게 웃기다고? 그래? 되게 경계하신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라면 특집 해봤는데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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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